직장에서 일한 지 1년째 되던 해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쌓여가고 능력 좋은 후배들은 늘어가고 나날이 무료함은 더해가고 나름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말 잘 써야 하는데. 잘하고 싶은 욕심까지 더해진 나의 이유 없는 불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에 뭐가 났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들과 동떨어진 외톨이처럼 나는 일상이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갑한 마음에 바람이라 쐬러 회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화분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기 화분이 있었네? 물 좀 줘볼까? 그 뒤로도 잡념이 파고들 때면 나는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는 일은 사소한 환경에 눈뜨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등한시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쓰레기통이 꽉 찼네. 비워야겠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피곤한 동료가 있으면 피로가 풀리게 도와주고. 피곤한가 보네. 커피 한잔 나눠야겠다. 나에게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다 보니 보람도 배가 됐습니다. 직접 담근 매실차를 가져와 속이 좋지 않은 동료들에게 권하자 여기저기서 고맙다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 고마워요. 고마워. 매실차 정말 맛있네요. 정말 고마워요. 나의 작고 사소한 배려가 낳은 동료들의 단합. 불만은 불만을 낳고 절망은 절망을 불러온다지요. 하지만 크든 작든 일상의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길 때 행복은 더 큰 행복을 창조합니다.